LG화학이 중국 중신그룹의 고한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역삼투압 필터 만여 개를 공급했습니다. 중신그룹은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으로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고한 프로젝트는 중국 최대 규모의 염호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인데요. LG화학의 필터 등을 활용해 연간 2만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리튬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상승 랠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튬 역시나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로 쓰여지는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시장에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역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또 추가적인 더 좋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앞에는 밈이 어떻게 붙냐면은 뭐 세계 최대, 중국 최대 이런 식으로 최대 규모인 거를 강조하면서 뉴스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대기업들의 리튬 추출 프로젝트 소식들은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는 LNF 쪽에서도 리튬 추출 공정 이제 나선다라는 이슈들까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시장 개화에 따라 계속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또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중에서 또 대부분 생산 원가의 40%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게 리튬이다 보니까 이 리튬을 잡아야 2차 전지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지에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 리튬 추출 공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LG화학에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이제 염호 리튬 추출 사업에 나서게 됐는데 규모가 굉장히 또 크더라고요. 연간 2만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는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량이라고 합니다. 또 여과 장치를 활용한 추출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LG 이제 화학 또 추가적으로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리튬을 또 구하려면은 광석이나 염수를 비롯해서 점토 및 유전 등이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이슈들 보면은 세계 최대 염소 매장량이 발견됐다든지 또 거기서 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하다든지 이런 이제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리튬을 또 캘 수 있는 그런 이제 곳들도 염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점토라든지 광석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는 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이제 명칭 같은 경우에도 그냥 2차 전지 배터리가 아닙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죠. 리튬은 사실 이 배터리의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원체 또 빠르다 보니까 리튬이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고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 시들도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리튬 총 수요가 82만 1,000톤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배터리를 약 15,000대 분량을 생산하는데 7,000톤가량의 지금 리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갈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폐배터리 산업까지도 같이 함께 봐야 된다는 게 주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는 1차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원자재가 있어야지 2차 전지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는 이 자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무한정으로 뽑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또 2차 전지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해서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시 금속물을 추출해서
다시 또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이러한 폐배터리 산업이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종목군들이 각광받는 거는 시대적인 이제 흐름에서 나오는 이제 일부 과정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이런 이제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면은 계속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데 있어서 국산화를 한다든지 현지화하는 데 계속해서 또 힘써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되 사실 지금 이제 종목들 리뷰를 좀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좀 가고 있는 종목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주쌤이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이 투자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폐배터리까지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쌤이 또 출전 종목으로 네, 폐배터리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는 제가 기존에 2월 달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설명 드릴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함께 자료도 나눠드리고 했었던 그런 이제 이슈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톡방에 넘어오시면 오늘 이제 출전 종목뿐만 아니라 주쌤이 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대기 중에 있거든요. 최근에 이 폐배터리 종목들이 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리튬 쪽으로만 초점을 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산업까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미리미리 선침을 해나가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속에서 이제는 폐배터리 관련주까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슈 가운데 안에 리튬 관련주 중에 어떠한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LG화학부터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LG화학은 사실 물적 분할 이후로 낙폭이 굉장히 크기도 했었고 LG화학에 아무리 이제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증시의 그런 침체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주가 부양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러한 지금 중국 뭐 최대 규모의 염화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또 그런 필터를 공급한다는 이슈는 굉장히 좀 주가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 관련 이슈들이 또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종목인데 리튬 사업에 계속 투자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 그룹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계속해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화학이 좀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오늘 구간에서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화학에서 만드는 이 RO 필터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은 이 RO 필터를 활용하면 리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RO 필터의 역삼투한 공정을 거치면요.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물 분자만 통해서도 빠르게 이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LG화학 쪽에서도 이런 이제 리튬 추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필터 사업 계속 연구 개발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금 중국의 9대 염화 리튬 추출 사업에는 사업 중 이제 5개 분야에서는 지금 RO 필터 방식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RO 필터 시장이 매년 8% 이상 성장하면서 2025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대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산업 분야를 지금 LG화학에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성장하는 또 성장 중에 있는 산업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염호 이제 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하는 한 LG화학 과에 계속된 이제 협업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G화학이 중국만 지금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남미의 또 다른 염화리튬 프로젝트에도 RO 필터 판매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LG화학이 염화 이제 리튬 사업에 지금 진출하면서 이 필터 쪽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한다면 LG화학 주가는 충분히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22년도에 최저가 구간 찍어주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이 상승 추세선 상단선 구간 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도 LG화학 나쁜 국면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고 있어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일목균형표상의 음운대 구간, 이 음운대 구간을 주봉상에서 돌파를 하면은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이번 연도부터 해서 음운대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올라와 주는 데다가 주셉이 봤을 때는 73만 원 구간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 시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단순 이제 배터리 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그리고 물적 분할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긴 했으나 그 이전 구간까지 이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했을 때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다시 쌍봉 구간까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90만 원대. 그래서 1차적인 구간은 주쌤이 일단은 얘기한 대로 73만 원대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지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립식으로도 투자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추가 관심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대응하실 거라고 하더라도 60만 원 선 이탈 여부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방송 통해서도 사실 몇 번이나 리뷰를 또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쌤에게도 또 남다른 그런 이제 애정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쪽에서는 이미 이제 2025년도까지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사업에 약 2조 5천억 원가량 이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올해부터는 리튬을 국내에서 이제 직접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의 율촌 산업 단지에서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이제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런 이제 퍼포먼스까지도 감안했을 때 실적 반영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간 생산량만 하더라도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 배터리 핵심 가문의 리튬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금 관건인 만큼 계속해서 이 사업에 투자금을 지금 계속해서 지출할 이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포스코 그룹의 이제 목표치라고 본다면은 2030년 리튬 생산 목표가 약 30만 톤으로 전기차 45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월봉상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미 제가 기존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할 때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포스코 홀딩스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근데 주쌤이 기존에도 계속 목표 주가는 세워드렸었던 것 같은데 36만 원에서 7만 원선 구간대 그러니까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 돌파하는지까지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아직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월봉상 지금 좀 당겨서 봤을 때 기존에 쌍봉 구간대만 돌파를 해준다면 오히려 시세를 조금 더 크게 내줄 수 있는 또 국면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주사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룹 내에서의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후에 주쌤이 말씀드린 구간대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지앤원 에너지.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앤원 에너지는 제가 오전, 오후 방송에서 둘 다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미 지금 수익권 구간이 3, 40% 최소 3, 40%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규 진입은 저는 이제 좀 다소 부담스러운 이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앤원 에너지는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리뷰를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수익 구간이 많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브리핑을 종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리튬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자면요. 지혜논 에너지 쪽에서 리튬 코리아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리아 쪽에서 리튬 추출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그렇게 이제 협업을 통해서 미국의 주립대와 지금 리튬 추출을 이제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MOU도 맺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추출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 리튬 추출 기술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만 조금 더 체크를 도와드리자면요. 지금 단기선, 그러니까 5일선 구간대를 타고 있을 때는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5일선을 이탈하면 사실 매도이긴 한데 5일선 구간대 부근에 있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대응이 좀 가장 필요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7,400원대인데 6,900원에서 7,000원 사이 단기적으로 이탈하면 꼭 일부 물량이라도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기존 보유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지금 높이 좀 떠 있는 상황에다가 이격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5일선과 21선이 주가상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이격이라고 해서 이 이격을 메우려는 성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정을 줄 경우에는 이 21선 구간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6,000원 구간 아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적 이제 최종 마무리 익절 구간은 반드시 21선을 기점으로 이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이평선들의 흐름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제가 또 상향을 도와드리는 게 상당히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금액대가 약 1,000원 단위로 레벨업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구간에서 8,350원까지 올랐었는데 요 상황이면은 9,400원 구간대까지 자라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진입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응 측면에서 이 종목을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